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논의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됐는데 말이죠. 후보 인준 이 문제 놓고 정치권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임명을 끼어팔기로 하겠다는 논란 발생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여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굳고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이 상대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때까지 걸린 시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 한승수 총리 한 달 넘게 걸렸네요. 박근혜 정부 때 정홍원 총리는 18일 걸렸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초대 총리는 2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후보자 과연 인준안 표결까지요. 이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과연 얼마나 걸리겠느냐.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뭐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금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뭐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정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만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양 진영의 모두 공이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후보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지난 5년간 이상적인 후보자를 왜 찾지 못했나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조건 본인이 추천했으니까 맞다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를 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셔야죠. 뭐 누굴 보내서 설명을 더한다든가 국민의 여론을 한번 뭐 이렇게 가감 없이 그 편향성이 없이 네. 조사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현실적인 판단 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그 협상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부하는 쪽이 있다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일단은 다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임명 강행 수순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마 이 지금의 여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이준석 대표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도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도 반대를 하고 지금 상대편도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킬 수가 있어요. 여론으로부터 정치 세력으로부터 양쪽으로 고립당하면 국정 운영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지명 처리를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그 정확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또 임명을 해 줌으로써 임명 동의를 해 줌으로써
또 신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발목 잡는 프레임에 안 가둬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정치로 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를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라면 이러한 부분, 대통령 강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저녁 드시고 또 반주 한잔 하시고 이러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표한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야당 지도자들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야당 지도자들 한번 만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이러면 전국이 많이 좀 원활하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네.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공식적으로는 강한 워딩을 뱉어낼 수 있어요. 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물 밑에서 만남과 조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인사가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지나서 합니다만 당시에는 야당을 향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인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여당을 향한,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인선됐던 분들이 야당과 폭넓은 어떤 인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인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진복 전 의원이 아마 됐죠. 그리고 홍지만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이 됐는데 이제 여당과의 소통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정무수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점.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어떤 야당에게 어떤 뭐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속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고 물론 국회에서 원내에서 여야가 협상하는 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통령도 청와대가 저도 지금 또 무의식적으로 청와대라는 표현을 썼네요.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의회와 상대로 꾸준히 부단히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정치다. 이걸 보고 싶다.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야당 의원들도 좀 들어와서 막걸리 같이 마시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것. 네. 그거 들어가면 마치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분들하고도 친분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홍국 원내대표랑 저희 저녁 저녁 한번 같이 먹어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만나야 일이 풀립니다. 안 만나고요. 언론에서 서로 감정 섞인 언사만 주고받으면은 감정만 더 쌓여가지고 일이 안 풀리거든요. 만나시라.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자켓도 벗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최영범 홍보수석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마 참석자들이 다 자켓을 벗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여름에 쓰는 밑그림용 아니냐. 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건지 이건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혼선이 있었어요. 혼선이 있어서 그림을 못 쓴다고 했다가 이제 그림을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맨 처음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했던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쓸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전속 그 영상 담당이 또 있는데 그쪽에서의 요청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그 취재기자나 출입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하나의 결정이었던 건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너무 많으니 출범하자마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자들의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취임 이틀째인 오늘도 대통령실의 영상을 쓰느냐 마느냐 갖고 좀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켓을 벗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그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불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네.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예. 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예. 그래 뭐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지금 뭐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는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네. 혹시 오늘 어렵게 마련하신 기회입니다. 네. 죄송스럽지만 또 이런 기회가 많지도 않을 네.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와이셔츠 바람에 한 덮어 찍어놓고선 돌아가시죠 뭐. 네. 잠깐만 그렇죠. 앞으로 이거 벌치시죠 뭐. 뭐 이런 거 카메라 찍을 일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자세 하지 말고. 예 예.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다 하셨는데. 예 아마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한 그림은 어떤 뉴스 단신이 나가든가 리포트 할 때도 이 자료화면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뭐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영상 이런 거 연출하고 네. 또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이야기하는 장면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 다 찍어놨거든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자료화면으로 나갈 텐데 오늘도 아마 미리 자켓도 좀 벗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런데 여름이 되면 아마 넥타이를 매지 않을 테니까 저 그림은 여름까지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럼요. 같은데 혹시라도 방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직 실내 마스크가 다 안 풀렸는데 아까 보면 편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장면도 나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취재한 영상과 취재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 이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어제 만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어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만찬은 저희 방송 시간대와 맞지 않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만찬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새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할 것입니다.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도 그렇고 어제 건배사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틀을 좀 넘어서 어제 취임사에서도 세계 시민 여러분 이야기라고 지금 건배사도 말이죠.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 물론 어제 외국 축하사절도 다 참석한 자리여서 그러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 자유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대통령에 국한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옳은 방향이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으로는 6위입니다. 중요한 세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도 유엔과 아니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당선 이후에 특별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다가 어제 취임식 때부터 공개 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죠. 어제 만찬 때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도 카메라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네, 환하게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이 아주 파한 대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호중 위원장이 한번 저건 이야기를 한번 뭐 동료들에게 하겠죠. 저는 윤호중 위원장의 좀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니 도대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랑 저렇게 환하게 수줍게 입가르면서 웃고 있어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좀 분노해하지 않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대선 이후에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저렇게 웃었던 적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우리 장 교수 얘기에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죠. 저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 거죠. 전파를 그러니까,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제 봄이잖아요. 봄에 제가 우리 장성철 교수 얼마나 넥타이 색깔이 좋습니까? 저 이렇게 밝은 색깔, 빨간 계열의 색깔 메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면요. 넥타이를 밝은 색깔 매는 것조차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대선 네. 방송하는 당일날 넥타이 색깔 고민해서 보라색을 맸는데 화면에 푸르게 나왔다고 또 지적하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 저런 모습을 가지고 논란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런 모습을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앞으로도 좀 저런 거는 좋게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식 때 그야말로 이 샷 스틸러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취임사를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면 그 바로 뒤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어서 계속 나왔던 맞습니다.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자, 어제 이 만찬 행사 때 그리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이죠. 심지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제 최입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에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어떻게 들으셨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의견을 제안합니다. 건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위하여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네, 기쁘게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다시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걱정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또 걱정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도 그럼요. 방송할 때 네. 계속 저는 지금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이하에다가 또 전자를 붙이기도 쉬운 상황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예. 참 힘듭니다. 방송하기가.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죠?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